어우, 흐른다. 근데 이거 두 개씩 말고 다섯 개씩은 어떡함? 다섯 개씩, 아, 네 개씩 이거 미션 나오게 하는 거.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실래요?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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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따라리라리라리. 따라. 신사림마다. 신사림마 이맵에서 사포구 아닐까? 제 생각이지만. 2층을 애기가 못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말이지. 잘 보셈. 여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어디 가는데? 무슨 뭐 하는데 거기서? 때릴 거야 거기서? 높이가 안돼 보이는데? 사카캥! 아!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참을 수가 없었어. 아시바 키키키편을 터져서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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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왜 죽어? 왜 죽지? 이렇게 켰고요. 눈앞에서 아이를 죽이다니 당신은 악마입니까? 에르찬 대가야? 버그야? 여기 너무 가깝잖아. 좀 가서 해야지 양반아. 우리 애를 죽인 사람을 15년 뒤에 죽여주세요. 더 가야지. 뭐해? 아니 나 뭐했다고? 쌍깍기 한 대밖에 안 쳤어. 아니 더 가시라고요. 양반 신사림이 해본지 얼마 안 됐구만. 이가 우리 동지 신사님이니? 예이! 어? 애기로 온다? 죽을라고. 착각하는 분들 몇 있는데 아들 아니라 동생 아닌가? 동생이야. 뭐예요? 뭐 여기 있나 본데? 야, 미안하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너 바로 주면 60초 지났어. 아니 하필 클로드의 짓을 못하는 맵이야. 클. 근데 어찌저찌 살 것 같은데요. 아, 치료 한 번만 하면은 모르긴 하는데 어찌저찌 죽는 그림이다 지금은. 켜줘! 하나 더 켜줘! 맥에게 맡겨! 네, 나이스! 초딘 때 동생 괴롭히는 애들 혼내주는 누나 같네, 일진 클로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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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로 가자. 한 명 올 것 같은데. 야야야야. 어, 이것만 주고 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시계 두 번. 감사합니다. 그렇지! 사피기 그거 하라고. 아, 근데 신사림바 상향 받은 거 아세요? 애기 납치 30초까지밖에 못하게 바뀌었어. 45초에서. 굉장히 큰 상향이야. 클. 아, 클, 슈어맨. 15초 되게 크죠? 그냥 큰 게 아니라. 단순히 따지면은, 성능 자체가. 3분의 1 상향된 거임. 103피 맞았어. 그런 분 따야지. 그런 분 따야지. 아, 이게 한 방에 없으면 1킬 이상 가능한가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미 각도 생각하지 않나? 거미 아닌 것 같긴 한데, 게임 하는 거 보면은. 두비두바. 와. 클. 요새끼. 흘렸어 그 사이에.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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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죽었다 이러면. 왕. 여러분들은 지금 다 큰 어른 네 명이서 바쁘거라는 아이 하나를 사커킥으로 죽인 천인 공부할 놈들을 보고 계십니다. 와! 박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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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내 배리기 쳐! 꺼져버려! 와! 예스. 어디서 좀 귀찮게 하고 있어? 어머니 같이. 좋았다. 미션 성공.
아 골든플러브님 5,000원 감사합니다. 신랭 1K였네. 아니 근데 전략적으로 대머리가 유리해. 왜냐 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잘 보인단 말이야. 백스텝 할 때나 그렇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적자 생존 생존을 위해서 대머리가 유리합니다. 머머리는 빛나잖아요. 빛나서 오히려 상대방 눈을 부시게 해서 그 키보드를 녹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백스텝을 하면은 구조물에 가려지고 키 큰 애들은 머리만 보이잖아. 근데 얘는 대머리만 보인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반사돼가지고 저는 총구의 모발보다 성능이 중요합니다. 안광을 넘어선 두광이었던 거임. 발이랑 헷갈린다고? 운치 있다. 시안곡, 시안편 짓고 싶다. 살구, 나 머리가 추워. 자, 시작합시다. 톱슨 가이드 택. 여기가 스타트 지역이거든요. 유사 프레쉬였던 거인 키키흐. 아이고 실수. 실수 또. 실수 3. 넣으면 죽지 않나요? 오케이 나이스. 되구요. 템포 미션 뭐야? 올킬해야돼. 폭으로 올킬해야돼 님들. 자 19 저리 가고. 펑 소리 난 거 그거 뭘까? 총구 내 총구는 빛나고 크리링도 빛나고 내 머머리도 빛나고 나의 빛나는 인생이여. 아 실수. 또 에임 확 꺾는 버릇 나왔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별 좀 맞춰와라. 불쌍하구만 질질 끌려오는게. 여기 저 끝에 한 명 있나보다. 저기 못 막지 않나? 마인드 브레이커? 나이스. 아, 이쯤에서 들게요. 팔찌 시간 안 끝났는데 팔찌 없을 것 같다 얘는. 그리고 그리고 2층에 갇혀있죠 얘. 헐 헐. 앞으로 뺄게요. 어디 가는지 보고 싶어서. 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팔리거든요.
오늘 엠 좋고. 삼상까지 치고. 허연노부터. 저기다 그냥 걸어버릴걸. 야 이거 물고기 건지기 아니냐 이거? 마리! 두 마리! 월척이로구나. 두 마리 추가. 마지막. 기가 막혔다. 요 정도면은 올킬 미션 성공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혔는데. 원래 상대가 이렇게 랭크가 낮은 사람도 있었지만 에임이 만족스러웠어. 걸어. 아임 좋은데 FPS 왜 못하냐고? 나 FPS 못하진 않았는데. 배그 마스터. 오버워치는 에임 쓰는 캐를 안하고 탱커를 해서 그렇지. 디바랑 자리야? 자리야 했는데. 가라. 근데 보통 윈스턴 유저여서 에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작설? 난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그 노인과 바다인과 뭔가 하는 그거냐? 오케이 됐어. 나 배틀필드도 잘했는데.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방파. 레식은 방송에서 하려고 했다가 맵 외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접었어. 램장님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잖아.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FPS는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잘한다고 하기가 힘들어. 워낙 잘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거 받아도 되나요? 주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형님 5만원. 아이고 잘 받겠습니다.